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산양유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퍼센트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피시콜라겐,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4종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TV에서 50% 파격 할인입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기업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국투사 행동하는 전도사입니다. 네, 윤영보 전도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정율성 동상에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흥분했었는데 예. 그거를 철거했다면서요? 예. 그 뽑으셨나요? 엊그제, 예. 어제 말고 그제죠. 네. 그 정율성 동상 양림동이 있습니다. 예. 그 설치한 지가 지금 한 15년 됐는데, 네. 그걸 그동안에 이제 우리도 무심코 그걸 바라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강기정이가 이번에 정율성 동상에 이어서 정율성 역사 공원을 만든다고, 그 빨갱이 공원 아니냐니까, 그게.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 동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말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약 한 달 정도 강기정에 대해 네.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빨갱이 공원이다. 네. 광주가 무슨 뭐 공산주의 전초 기지냐. 그렇죠. 네. 절대 우리는 반대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또 보훈부 장관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네. 강기정에는 원래 그 자기 똥꼬집이 워낙 세거든요. 아, 그렇죠. 폭력적이고. 그, 네, 폭력적입니다, 그 사람이.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도저히 이 사람은 말로 해서 될 사람이 아니다. 예. 라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걸 폭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저, 뭘로 이걸, 이거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정율성 동상이 뿌리채 뽑힌 거네요, 그냥. 예, 예. 그럼 뭘, 그러니까, 뭘 뽑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성동으로 만든 좀 겉보기가 아주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뽑았지? 이거는 뭐 꽃갱이나 이런 걸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목에다가 정율성 동상 목에다가 노끈을 걸어가지고. 아. 네, 동아줄을 걸었습니다. 아, 목에 동아줄 걸어서 네. 끌어당겼군요. 네, 차에다 그 화물차 가져가가지고. 뒤에다 걸어가지고 차가 땡겨버렸습니다. 아, 이야, 차로. 예. 야, 그거 머리 잘 쓰셨네. 그래서 저는 예. 이거 지금 영상 보니까, 야, 이거 저거 뽑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뽑았나 했더니. 예, 목줄도 지금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아, 목줄도 그대로. 예, 예. 그럼 목줄 그대로 걸려놓은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예. 지금 오늘 아침까지 봤더니 예. 지금 추석 휴일이라 그런지 예.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네, 누가 지금 아직 뭐 신고를 해도 공무원들이 지금 휴식이라 그런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이게 무슨 또 광주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무슨 뭐 기물 파손죄 이런 걸로 또 혹시 고발하지 않나? 이거 어떻게 보죠? 이게 이제 재물 손괴죄로 네, 재물 손괴 같은데요. 원래 네. 이게 이 동상이요. 중국의 무슨 뭐 그 청년회에서 네. 총 2008년도에 그 밑에 써졌더라고요. 3년간 이게 제작을 해가지고 예. 예, 남강주 청년회의소에 기증을 한 겁니다. 이게 아 중국에서 제작해서 예예 예. 기증을 한 거구나. 기증을 예. 하니까 남강주 그때 당시 청년회의소에서 뭣도 모르고 이게 그 공산주의 선전선동에 지금 말로는 뭐 청년들 교류하고 뭐 반중 예. 우호를 다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게 안에다 이제 자기들은 그 네.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네. 신고 이제 심어 놓은 거죠. 예. 저항을 없애려고요. 아 그러네요. 남광주가 그 광주의 남쪽에 있는 게 남광주라고 그럽니까? 이제 남구 북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아 예 남.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이 회원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걸 이제 파기를 했는데. 네. 과연 여기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한다면은 네. 이거는 아마 중국이 두 번 죽는 그런 현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건 중국에 완전히 굴욕을 준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렇죠. 지금 강기정이가 부글부글 속으로 끓으면서 네. 지금 막 응? 저를 아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말로는 진짜
지금 성격이 그래요, 강기정이가. 아주 그렇지. 불입니다, 불. 불이에요, 맞아. 예,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한 번 더 붙어보자 하고, 예. 지금 이렇게 해버린 건 할 수 없이, 이거는요, 말로 해서 듣지도 않고, 또 우리가 주장을 해도 아예 우리 주장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예. 이런 행동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아직도 대통령께서 이런 이 반 국가세력 응징하겠다, 네. 진영을 막론하고 엄단하겠다 이런 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세운 사람은 각오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이제는. 예, 예, 동상을 다시 세운다면은 이거는 반 국가 행위자가 되는 겁니다. 네. 누구든지요. 아니 우리 저 건국 대통령 기념관도 없이 무시하고 그러면서 아 정일성 그렇죠. 기념관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빨갱이 기념관 만든. 원래 지금 광주에서는요. 네. 지금 여기에 그 여기 저 순교자도 많고 또 선교사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을 더 이 기리고 기념을 네.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 공산주의를 더 기념하고 공산주의 전초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이 광주라는 이름 자체도 그 빛거울이거든요. 그러네요. 광주가 예. 빛광자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빛을 가려버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들이 여기를 이 공산주의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자기들이 영적으로는 유리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동안에 광주 시민들이 정일성이가 누군지 모르고 동상 세웠으니까 아 훌륭한 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광주 시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빛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실이 뭐냐면은 모택동이가 지금까지 총 이 한 1억 명 정도를 죽였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거든요. 네. 말이 1억 명이지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런데 이 1억 명이 죽어갈 때 이 분명히 정유성의 노래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6.25 때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택동만 아니었으면 우리 진작에 통일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만주까지도 진출하고 이런 현상이 있을 건데 그렇죠. 예.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택동의 그 저 찬양가만 만든 게 아니라 북한 군가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 저 정유성이가 그렇죠. 북한 행진곡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원흉입니다. 원흉. 그렇죠. 아. 예.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걸 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광주 시민들이 어 이거 왜 이 저 부셔버렸지 하고 그럼 다시 화제가 되면 알고 보니까 공산주의자라서 이걸 부셔버렸다 이러면 예. 다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알게 되겠네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광주 시민들이요. 네. 광주에도 의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여기 마귀 사탄들한테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 김대중 귀신이 완전히 덮쳐버렸기 때문에 아. 김대중이도 알고 보면 완전 간첩이거든요. 아 예. 북한 핵 개발을 시키고 자금을 갖다 주고 예. 또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 미국 뉴욕에 돈이 예. 10조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김대중이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는 돈이요. 아. 이게 지금 간첩짓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김대중이가 호남을 빛내고 나라를 빛낸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 뉴욕에 묶여 있다는 거는 그 어떻게 그 무슨 뭐 지금 그게 나왔습니까?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 증언이? 그 지금 국정원에서 그 돈도 네. 조사를 이렇게 했더니 문재인이가 그 조사한 국정원 요원들을 다 깜빡이다 넣어버렸고. 어. 그때 지금 못 나오고 지금도 갇혀있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아, 조사했더니. 대통령이요, 어. 이거 재조사해서 빨리 지금 다 꺼내고 해야 됩니다. 아, 예. 아, 그러네. 이거 조사해야 되겠네. 진실이 뭔지.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요, 네. 윤석열 대통령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처럼 100% 이건 탄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세력이나 사람이 없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좀 답답해요. 예. 네. 예. 국힘당이 그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자유통일당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예. 자유통일당은 국힘당도 구구라고 배척해버리지. 그래 국힘당이고 구겨져버려가지고 국힘당이. 네. 언론들도 우리를 구구다고 배척해버리지. 예.
이거 우리는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이 상태로 가면 100% 윤석열 대통령 위험합니다. 예. 아, 맞습니다. 혼자 싸우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예, 예. 그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우파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리가 우파 세웠으니까 안심하고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계속 이거 원래 영적으로 봐도요. 이 마귀들은요. 네. 무슨 짓을 하니 사람이 상상하는 그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 이재명 보세요. 이거 상상 초월로 행동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도 보세요. 무슨 영수회담이 뭡니까? 영수회담 하세요. 나이 범죄자가. 이게 아니 자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주위 환경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으로 덮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정말 특히나 전라도에서 깨어나기만 한다면은 나라가 변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전라도 이 호남에서 완전히 김대중 귀신이 덮쳐가지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혼란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의미 있는 이 말하자면 분기점이 될 수 있겠네요. 광주에서 정일성 동상 뽑아버린 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요. 앞전에도 공산당 표서 부술 때도 별로 이슈화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은 더 이슈화를 크게 시켜가지고. 아 이슈화 되겠지 이거는 크게.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몇 개 올려봤는데 아예 퍼지질 않습니다. 영상이요. 아 그래요? 뭐 이범희 박사님께서. 예. 참. 아 그럼요. 예, 그럼. 아이고 알려요. 예. 예, 좀 많이 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지금. 그러네. 예, 이걸 지금 또 여기를 방치하면은요 이제 더 큰 사건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더 큰 이런 진짜 이게 사람끼리 부딪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지금 노리는 사건이 그거든요. 그거죠. 예.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지금 세력 대 세력 간의 물리적 충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혼란상 그 제2의 광주 사태 이런 그렇죠. 걸 이런 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 건물 위에서 이제 지금 미국의 캐스퍼 와인버거나 폼페이어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예측을 해놨어요. 네.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유도를 해가지고 건물에서 광화문 건물에서 이제 경찰복을 입고 이런 사람들이 시위대를 향해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 우파를 향해 쏜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우파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이제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그렇죠. 나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멍청 또 저 모르니까. 이건 경찰 뭐 이거 저 공권력이 이런 또 총질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폭동을 그 또 간첩들이 또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네. 숨어 있어가지고 간첩들이 5.18 때도 그랬거든요. 네. 이것도 5.18 때도 CIA에서 이미 그 분석을 해놨습니다. 30년 만에 기밀자료 공개된 거에 따르면은 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질 예측 지금 일보 직전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어 장관도 다음 차례는 우크라이나 다음 차례는 한국이다 이렇게요. 네네. 아 그러니까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도 무장을 해야 돼.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그렇죠. 이렇게 지금 사람은 안 다치고 동상만 우리가 부셨는데. 곧 지금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되다가는 네.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번에 더 세게 나와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예. 정확히 해줘야 돼요. 주사파, 빨갱이, 예. 또 이거 간첩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한 세력은 이건 간첩이다. 이렇게 규정을 정확히 해주고 경찰, 검찰에 지침을 내려주고 가서 때려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하게. 그렇죠. 예. 반국가 세력이라 하면은요 빨갱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렇게 걔네... 또 국민들이 또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걔 딸들이. 워딩을 정확히 한다 그거예요. 아, 그러네. 그걸 국민당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지금. 예. 안 해요. 국민당도 지금 내부에는 간첩들이 다 이미 점령을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당이 구겨졌어요. 네. 구겨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탄핵을 시키냐 이걸 지금 초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처럼. 아 그때 배신자들이 60몇 명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도 아. 이번에 이거 정유성 동상 파괴도 이것들이 아. 역용해서 아마 또 이거 극우의 어떤 행동으로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구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주 지극히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요. 이걸 나몰라는 세력이 가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 미국 같으면 이런 거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동상을 거기다가 세우나.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 바로 사형이 설치한 사람이 사형이지. 네. 예.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휴전 중이고 전쟁 중입니다. 네. 이거 전쟁 중에 반국가 세력이고 또 이렇게 저 가처병이라고 동상을 북한 공산당 동상을 세우고 미국 철수 주장하고 보안법 철폐 주장하고 이것은요 총살감이에요. 그러게요. 예. 이거 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다 경계심이 무너져가지고 이걸 다 용인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네. 지금. 아유 아주 의로운 일 하셨네요. 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게 이제 이슈화가 돼서 정일성 동상 이제 뽑은 게 잘했냐 잘못했냐가 이제 국민들 이제 공론화가 돼서 공산주의 실체를 이제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윤영보 전도사의 말에 따르면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우리도 행동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동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말씀했다시피 국민들한테 공론화시켜야 돼. 이거는 그 공산주의자 모택동에 충성하고 김일성에 충성한 자인데 어떻게 빛고울 광주에 보조시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짓겠다 하느냐 강기정 시장이라는 사람이 예, 그래서 이거 뽑았는데 뽑은 거에 대해서 죄를 물으려면 물어라. 그러나 그게 죄가 있는지 누구 죄가 더 큰지 누구 죄가 원죄인지 동상 세운 사람이 죄인지 잘못된 동상을 뽑은 사람이 죄인지 이참에 아주 저 박살나게 가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김대중 귀신이 덮쳐서 말했는데 그 김대중의 비자금 얘기는 그 전서부터 많이 나왔어요. 근데 뉴욕에 그 아까 정확한 금액이 나왔는데 그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김대중 비자금에 대해서는 그 전서부터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것도 가려야 돼요. 김대중 비자금이 얼마인지 있는지서부터 어디다가 해놨는지 국민이 알고 싶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떠도는데 예? 금액은 얼마고 비자금이 뉴욕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서부터 하나하나 뭐 지났다고 어물어물하지 그게 돈으로 정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저 대장동 백현동도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저수지가 어디인지 이거 다 밝혀야 돼요. 그게 흘러흘러서 정치판에 이 돈이 되거든요. 불법 자금이 정치 자금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 자세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국가 당국이 밝혀야지 개인들이 어떻게 밝힙니까? 네, 이야 이 사건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